서바이벌 두 번째 매치를 지금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매치 미라마입니다. 알칸타라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임팔라 아웃되는 비행기 동선으로 선수의 경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차기장의 위치는 바로 이렇게 예 로스네온 SC가 전인 것처럼 첫 번째 서클에 놓고 밖으로 이렇게 빠져버리는 서클이 되면은 네. 외곽 쪽 길목에 있는 팀들이 득세하거든요. 전 프리미엄 유나이티드 e스포츠가 이번 매치 가장 유력한 치킨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브리럼! 네. 브리럼! 그리고 해븐이 잡아주는데요! 그리고 좋습니다. 해븐이 매복이 의미를 찾았습니다. 맞습니다. 외곽에서 지금 다시 한번 회전각을 봐야 되는데 멀티서클 게임에게 진입각을 지우는 건 GNL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러면 매드클랜 할만해요. 매드클랜의 그 가능성을 짚어주셨는데 자 그러기 위한 GNL의 선택은 어떻게 되나요? GNL은 이 이후에 어떤 선택을 하나요? 아니 진짜 힘으로 패트릭 코로드! 자 우리 티그리스에서 두 명의 인원이 좀 중요한 위치거든요. 어려워요. 신보이 모습으로 정리합니다. 패트릭 코로드! 역시 최근에, 네 패트릭 코로드 얘가 이 집 안쪽에서의 수비가 진짜 명품이었었거든요. 이번에도 해내네요. 매드클랜의 턱 밑으로 스며들어갈라 했는데 네. 걸렸거든요. 예. 자. 자, 이 부분을 끝까지 잘 이용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상대편이 들어오겠다라는 그 의도를 좀 많이 밝혔기 때문에 네. 매드는 그쪽에 대한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어요. 끝났습니다. 맞습니다. 멀티서클 게임의 링두 선수의 위치를 페이지 클랜은 파악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이런 서클이 걸리는군요. 얼마나 막강한지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인디고의 화력이 노아드라를 높였습니다. 이러면 오스도 웃죠? 자 그럼 저쪽 지역의 전투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TSM도 그쪽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제 카이신과 매드클랜도 상당히 많이 붙어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이산 좀 찌릅니다. 근데 이거 여기를 찔러요? 여기를 TSM의 위치를 분별하지 않고 그냥 안쪽으로 가나요? 괜찮은 거죠? 사이에 놓을 수 있는 공간? 속도가 빠릅니다. 스식지 드디어 나왔습니다. 네. 잘 찔렀어요. 자 앞에 있는 근데 좀 아쉬운 게 차량 상태가 다 미라도예요. 픽업 트럭이었어야 되는데 네. 이 버틸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나마 외곽에서 그냥 전멸당하는 각은 아니었다라는 게 다행이죠. 안쪽에 가까운 건 오스고요. 그리고 그 다음 서클의 방향은 결국은 이렇게 갑니다. 자 오스가 머무르고 있는 저 돌집을 뺏어내야 되는 브리람과 그리고 소닉스는 이 두 팀의 이벤트가 일어날 때 그걸 역이용하면서 여기를 되찾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매드클랜은 카이신이 입성할 때 단 한 명도 끝치는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쪽 쓸어가다가는 BBL이 뒤통수 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냥 올가매놨어요. 매드클랜이 밖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듭니다. 중요한 연막탄이거든요. 자 어쨌든 나왔습니다. 네. 승부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거 좋아요. 계속 쭉쭉 가야죠. 쭉쭉. SR 들고 지금 다리 쭉쭉 딱 그냥 그대로 나겠습니다. 네. 쭉쭉 가야 돼요. 쭉쭉. 란넌까지 갈 수 있나? 란넌까지? 기절을 하더라도 이거 어쩔 수 없어요. 무조건 지금 푸시해야 됩니다. 자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습니다. 네. BBL은 이쪽으로 바라보고 있진 않아요. 카이신이 이제 걸려요. 바로 앞에. 칼을 뒤늦게 빼들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리스크는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몸으로 부딪혀야 돼요. 아 대반도 놓고 이렇게 되면 결국 매드클랜도 아웃됩니다. 자 교전하면서 촉각이 공도 서 있는데 이렇게 됐어요. 자 스식지 전면을 제대로 찔렀어. 이번에 스식지 대성공이긴 한데 저지대라서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이걸 맞습니다. 버틸 수 있는 이 지역에서 힘이 있는가 이제 그 숙제입니다. 네 천천히 하고 있죠. 트리플 A도 페이지 클랜 그 아래쪽에 있는 관차에 붙여놓은 상황이라 몸을 좀 크게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아 이거 소닉스에게 넘어가는데요. 브리람은 글쎄 여기까지 뭐 인내하면서 참은 것 같은데 그리고 도로를 건너는 소닉스도 마지막이에요. 너무 잘 버티고 있죠. 민주의 개인기. 자 결국 이렇게 소닉스도 아웃됐습니다. 네. 그래서 브리람도 끝났고 예, 236의 태풍의 눈 안에 들어가 있는 236이 얼마까지 버틸 수 있느냐. 네. 지금은 트리플 A가 때리는 입장이지만 네. 이거 어쩔 수 없이 페이지 클릭 나와야 되거든요. 이렇게? 아니 이런 순수는 패트릭 코르도와 BBL이 서로를 건듭니다. 틈이 계속 생기고 TSM은 트리플 A랑 상대하고 있고요. 입장이 이제 바뀌기 시작했죠. 자기장 오고 있죠. 자 페이지 클랜과 숙명적인 조우를 할 수밖에 없는 트리플 A예요 이제는. 그래도 누워요. 3대3이니까 이거 절벽 못 내려오죠. 누워요. 왜 그동안 TSM을 그렇게 때렸는지 지금 제대로 갚아주고 있죠? 자, BBL 들어왔다. BBL이 얻어봤습니다. 카운터펀치 해야 돼요, 236! 236의 인디오 퓨어보이! 원, 투, 쓰리! 아무런! 좋습니다, 236! 멀쩡합니다, 236! 자, 페이지 클랜도 숙명! 그리고 이거 못 버텨요. 절벽을 내려올 때 다 맞거든요. 그렇습니다. 저희 가고 있어. 탑4 타임이 순간 열립니다. 점장장이에요.
자, 비상이에요. 네. 자, 짧게 던집니다. TSM의 움직임을 어느 정도 읽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236에게 타이틀 매치가 연속으로 한 3개는 깔려 있어요. 다 막아야 됩니다. 첫 번째 방어선은 네. 지금 바로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게 인디고였었는데 아. 지금 기절당했어요. BBL 쪽에서도 각이 열려서 최종 주인공의 BBL이 될 수도 있어요. 아, 이거 패트릭 코로드의 그 위치나 이런 걸 봤을 때 아, 이 조성욱이 이렇게 네. 순식간에 정리가 돼버리면 패트릭 코로드의 최종 승리 오! 사실 열릴 수도 있는데 TSM도 괴롭혀주는데요? 방해를 해야죠. 두 번째 기회잖아요. 네. TSM은 첫 번째 에란을 놓쳤습니다. 이 중앙으로 집중했을 때 민츠까지 TSM이 놓입니다. 어, 이거 패트릭 코로드 전멸당하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위치가 236 아웃됐고 마이롱 퍼디 네. 자 이렇게는 자 왼쪽으로 돌면은 TSM이 다 보일 수 있어요. 자 TSM이 그런데 BBL 뭔데? BBL도 두 명 설마? 네. 여기저기 더티복싱 미트레이어스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외곽 쪽에 자기장 끝자락에 있어서 지금 살리기도 애매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TSM 두총무게 정확한 됐다 이러나요? 살리고 이번은요 어떻게든 지금 풀어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아 퍼디 진짜 명품 수류탄인데요. 이거 전황을 완전히 다 바꾸고 있어요 혼자서. 패트릭 로드가 지금 사실상 많은 선수를 핸들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순간 네. 갑자기 힘이 확 죽었어요. 자 맞습니다. 그래서 인파이팅 여기서 완벽히 이겨내야 되고요. 중요한 건 BBL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부가 침대를 노려버립니다. 아 근데 마부가 우측을 때리면 마부가 TSM이 우지 않나요? 아니 이거 마부는 아니 BBL을 좀 활용했어야 되는데 그냥 보이는 거 다 때려잡고 있어요. 자 펜타 선수가 그리고 브리핑을 잘해주고 있어요. 네. 옆에서 여기 있다. TSM 결국은 이번에 TSM의 치킨의 주인공이 되는군요. 야 찔러 들어가는 위치 판단 모든 게 진짜 완벽했던 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퍼디 선수의 정교한 수류탄 이게 정황을 그냥 다 바꿔버렸어요. 그렇습니다. 미국 유럽 전역을 통틀어서 수류탄을 가장 잘 던지는 플레이어 5명 안에는 이 퍼니커티 선수가 무조건적으로 들어가거든요. 이 선수의 수류탄 한 방이 TSM 그랜드 파이널 가게 합니다. 치킨의 주인공이 될 만한 그런 플레이를 펼쳤습니다. 맞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어지는 그 순위가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것 같아요. 뭐 찌르는 그 움직임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요. 유니크가 합류를 하는데 앞선 16개 팀 중에 두 팀은 나갔잖아요. 네. 유니크 신경 안 쓸 것 같아요. 지금 이 상위권 구도가 팽팽하고 촘촘해서 그들만의 싸움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